청약 선생님, 그럼 부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 법칙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아무런 법칙도 없을까요? 그럼 부활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요. 지금부터 그 부활의 법칙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부활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하나님이 소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구심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과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심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올바르게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인체와 육신은 단순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창조 원리대로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인체가 있음을 알고 그 영인체를 보다 더 아름답고 곱게 만들기 위해서는 육신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육신이 더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육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인체에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영인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인체가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역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창조 원리대로 단계별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 원리에서 영인체는 소생기에 영형체, 장성기에 생명체, 완성기에 생명체로 성장해 나아간다고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육체가 유아기, 청소년기, 그리고 장년기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인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며 실천해가는 그 단계에 따라서 성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나 믿음을 가졌다는 그 순간에 영인체가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창조물들은 모두 순서와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 역시 말씀이나 사랑의 실천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대적 혜택의 부활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물이 아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역시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막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되며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며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은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형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인체가 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부활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인체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부활해 나가야겠죠. 우리의 육체가 순식간에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영인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위하는 삶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것을 통해 부활의 참뜻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매일매일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네, 이제야 부활의 참뜻을 알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부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